오늘은 현대차에서도 구매가 가능한 포터 기반의 캠핑카 포레스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은 그랜드 스타렉스 캠핑카와 솔라티 캠핑카에 이어 세 번째로 성우 모터스에서 제작하고 현대차에서 구매가 가능한 캠핑카입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히 포레스트 캠핑카의 가격견적 옵션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차량의 실내를 촬영했는데 일부분이 녹화가 되지 않아서 영상 확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자세히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리고요. 포레스트 캠핑카는 포터2 초장축을 베이스로 만든 캠핑카입니다. 포레스트 캠핑카의 축거는 2640mm로 포터2 초장축 모델의 축거 2640과 동일합니다. 엔진도 포터와 동일한 D4CB 계열의 2.5 사기통 디젤 엔진이 장착되고요. 최고 출력 또한 133마력으로 포터 모델과 동일합니다. 다만 포터에 있던 짐칸이 사라지고 바깥이 FRP 소재인 캠핑 공간이 들어가면서 이 차량의 너비는 훨씬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면 포레스트 캠핑카의 너비가 일반 포터와 비교해서 얼마나 폭이 넓어졌는지 실감이 가실 겁니다. 기존 포터의 너비가 1740mm인데 이 차량의 너비는 2130mm입니다. 차량의 너비가 기존보다 훨씬 늘어난 만큼 시계 향상을 위해서 좀더 길어진 사이드 미러가 장착됐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서 조수석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대략 이런 느낌이 납니다. 이곳이 실내라서 그런지 확 트인 시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느 정도 적응을 하시면요,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보시면 대략 이런 느낌이 납니다. 캠핑카 특성상 베테랑 운전자가 아닌 이상 후방 카메라가 거의 필수라고 보는데요. 이 차량에는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요. 실내에서는 사제 룸미러를 통해서 후방 카메라 영상을 이쪽 룸미러를 통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이 포레스트 포터 캠핑카는 기본적으로 오토매틱이 장착되어 있고요.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로 이탈 경고, 운전석 열선 시트와 운전석 통풍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트림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엔트리 4,899만 원, 스탠다드 6,430만 원, 디럭스 7,706만 원,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사진 중앙에 외관에 아무 데칼도 없는 차량이 바로 엔트리 모델입니다. 엔트리 모델은 기본적으로 2인승 차량이고요. 샤워실도 없고 싱크대도 없습니다. 그냥 팝업 테이블과 후방 침실만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옵션도 어닝과 인테리어 커튼만 109만 원에 함께 넣을 수 있는 컴포트 패키지 1밖에 없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바로 중간 트림인 스탠다드입니다. 가격은 6,430만 원이고요. 기본적으로 4인승 모델이고요. 후방 침실 창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본적으로 샤워실이 들어가 있고요. 싱크대도 추가되었습니다. 15리터 전자레인지와 80리터짜리 냉장고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를 이렇게 신발을 벗고 스텝을 따라 올라가면요. 오른쪽에 바로 테이블을 보실 수 있습니다. 테이블이 있고, 그리고 운전석 위쪽에 취침이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공간은 에어로 다이나믹 때문에 일반 뒤쪽에 있는 침실보다는 조금 좁습니다. 그 점을 좀 감안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이쪽 테이블 밑에는 평소에는 운전석 쪽 앞을 바라보게 시트를 고정할 수 있고요. 테이블을 내려서 침대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뒤편에는 한쪽에 싱크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크볼도 들어가 있고요. 창문도 있고, 그리고 싱크대 바닥과 벽면이 스테인리스로 마감되어 있어서 불을 사용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싱크대 반대쪽에는 샤워 부스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 부스 있고요. 창문 있고 세면대 있는데 밑을 보시면 자변기가 없습니다. 이 자변기는 옵션을 통해서 넣으셔야 합니다. 이 398만 원 상당의 컴포트 패키지 2 옵션에는 자변기뿐만 아니라 어닝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인테리어 커튼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20리터짜리 전자레인지와 고급형 냉장고 150리터짜리가 들어가 있고, 스카이블루 무드램프와 러기지 도어 좌측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스탠다드 트림부터 이 러기지가 들어가거든요. 이 반대쪽 원래 우측에만 이 도어가 있는데 좌측에도 도어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거기에 좌변기와
외부 샤워기, 그리고 TV가 장착됩니다. 이 TV는 문짝 옆에 장착됩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이렇게 또 후방 침실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외부 전업 인입구도 스탠다드부터 장착되고요. 청수 주입구와 청수 탱크, 그리고 간편히 버릴 수 있는 오수 탱크가 우측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외로 USB 충전 단자와 220V 컨센트, 거기에 전동 환풍기가 이 차량에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스탠다드 트림의 또 다른 옵션이 바로 냉난방 패키지입니다. 가격이 789만원인데요. 이 옵션에는 기존에 하나만 있던 AGM 배터리가 하나가 더 추가되고요. 주행 급속 충전기, 태양광 패널, DC 에어컨과 3kW짜리 인버터, 무시동 히터, 거기에 바닥 난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최상위 트림인 디럭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7,706만원입니다. 가격이 스탠다드 트림과 비교해서 1,3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요. 1,300만원 상당의 품목들은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외관을 보시면 디럭스 전용 데칼이 들어가 있고요. 스탠다드 차량에는 윗부분은 스탑 램프가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디럭스 모델에는 스탑 램프가 차량 위쪽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스마트 룸과 스마트 베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 룸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툭 튀어나온 연장된 부분을 말합니다. 후방 침실이 확장이 되면서 좀 더 넓게 후방 침실을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부분은 전자동으로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제가 디럭스 차량의 실내를 촬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녹화가 되지 않아서 제대로 실내를 보여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베드도 추가가 되었는데요. 스마트 베드는 전장에서 추가 공간이 따로 내려오는 기능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가로로 누워서 자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편인데요. 이 천장에서 스마트 베드가 내려오면서 세로로 취침이 가능한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외로 기본으로 20리터짜리 전자레인지와 150리터짜리 냉장고가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스카이블룸 무드램프와 좌측 러기지 도어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납산 AGM 배터리가 두 개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온수 겸용 무시동 히터도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량이 바로 7,706만원짜리 디럭스 차량에서 269만원짜리 컴포트 패키지 3가 장착된 차량입니다. 컴포트 패키지 2에는 어닝과 인테리어 커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닝과 인테리어는 모든 트림에서 다 옵션을 통해서 넣어야 하고요. 좌측 러기지 도어와 외부 샤워기, 거기에 TV가 장착되었습니다. 디럭스 트림에서 컴포트 패키지 3를 더한 가격이 딱 8,000만원 아래인 7,975만원이 됩니다. 더불어 디럭스 트림에서는 냉난방 패키지 2라는 옵션을 647만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일단 납산 AGM 배터리 2개가 출력 에너지가 좀 더 좋은 인산철 배터리로 변경해 줍니다. 그리고 주행 급속 충전기와 태양광 패널, DC 에어컨과 3kW짜리 인버터와 바닥 난방이 가능합니다. 포레스트 디럭스에서 풀옵션 모든 옵션을 더한 풀옵션 가격은 8,622만원입니다.